삼성전기의 특별 레시피로 MLCC 용량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최고! 안녕하세요. 저는 모듈 사업부 정진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 마케팅실 김혜진 프로입니다. 쌤! 쌤! 저번 시간에는 캐패시터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MLCC와 삼성전기의 특별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특별한 비밀을 알아보기 전에 MLCC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MLCC는 이렇게 유전체와 전극을 교대로 쌓아서 만들었어요. 여기 밖에 있는 게 외부 전극인데요. 외부 회로에 MLCC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MLCC를 더 작게 그러면서도 용량은 더 크게 만드는 게 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전극이 마주 보는 사이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MLCC 용량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총 네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전체 자체의 유전율이 높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극의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2층 사이사이에 전하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용량이 커지려면 2층을 더 많이 쌓아야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유전체 층 두께가 얇을수록 서로 당기는 힘이 커져서 전하를 더 잘 축적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프로님. 유전율이요? 유전율은 여기 유전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에요. 이 물질이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면 돼요. 유전율이 재료 고유의 특성이면은 제일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겠네요. 회사마다 다른 재료를 쓰나요? 만약에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하면은 이건 삼성전기가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보통 MLCC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비슷한 재료를 써요. 유전율 자체는 재료의 특성이라서 그 특성을 바꿀 수는 없고요. 이 유전율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료들을 어떻게 섞을지, 어떤 첨가물을 넣을지 이런 것들이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레시피는 안 가르쳐 주실 거죠? 그럼 용량의 첫 번째 비밀은 파헤쳤고 그럼 두 번째 비밀이었던 전극 면적. 전극들이 마주보는 면적이 넓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MLCC 사이즈에 따라 전극 면적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얇고 많이 쌓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맞아요.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삼성전기가 이 유전체와 전극들을 얇고 많이 쌓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MLCC 약자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멀티 레이어 세라믹 커패시터요. 네, MLCC의 세 번째 글자인 C가 세라믹을 얘기를 하는데요. 세라믹이 MLCC의 재료예요. 도자기나 그릇도 세라믹으로 만들잖아요. 그 세라믹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LCC를 만들 때 이 세라믹 가루를 쓰는데요. 삼성전기의 특별 레시피로 이 세라믹 가루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같이 넣고 섞어서 걸쭉한 상태의 슬러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슬러리를 얇게 펴서 판으로 만들고 내부 전극을 위해 프린트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쌓아서 MLCC를 만드는 건가요? 맞아요. 계속 쌓는 걸 적층한다라고 해요.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600층 넘게도 쌓아요. 이렇게 작은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 어떻게 하면 많은 층을 쌓을 수 있을까요? 각 층이 엄청 얇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한 층을 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라믹 가루를 섞는다고 하셨으니까 가루를 엄청 작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가루들이 작으면 더 얇게 펴 바를 수 있잖아요. 정답이에요. 맞춤 기념으로 MLCC를 만들 때 얼마나 얇게 펴 바르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A4 용지 한 장이 100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MLCC에서는 이 두께의 100분의 1, 1마이크로미터를 기술력의 척도로 사실은 보고 있어요. 이 한 층을 1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기는요? 당연히 1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얇게 만들 수 있답니다. 사실 1마이크로미터의 벽을 넘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삼성전기는 이렇게 미세한 파우더까지 직접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 얇게 만들고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언제부터 MLCC를 만들기 시작했나요? 삼성전기가 MLCC를 시작한 지는 경쟁사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구축한 거죠.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MLCC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는 MLCC가 제일 어려운 기술일걸요? 최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MLCC는 전자기기라면 다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되게 예전부터 MLCC가 쓰여왔을 텐데 최근에서야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저보다 더 전문가분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삼성전기 공식 제품 콘텐츠 쌤!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IT 기술 중에 가장 핫한 게 뭘까요? 5G 기술이 나타나면서 MLCC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어요. 전자기기라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뭐다? MLCC